올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세 감면의 전망치는 69조 3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추정치보다 9.1% 늘어났습니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 감면율은 13.9%로 추계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인 14.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국세 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줄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